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곰팅입니다. 오늘은 은꽃 호빵 수세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꽃 호빵 수세미는요, 뭐 다른 것 때문에 은꽃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아니고요. 그냥 은은한 꽃 수세미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은한 수세미 하나 만들자 해서 은꽃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꽃 수세미예요. 꽃 수세미고 이 꽃 수세미는 그냥 단순한 수세미고요. 포인트는 여기 잎사귀들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이 있죠.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약간씩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서 꽃보다는 사실은 잎사귀에 더 그 포인트를 준 그런 수세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요.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이 은꽃 호빵 수세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단부터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에는요, 요 꽃의 심지 노란색을 가지고요, 꽃심을 하나 만들 건데요. 우선 노란색 실 갖고 오셔서 사슬 4개를 뜨셔서 원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사슬을 가지고 처음 사슬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을 만드신 다음에요. 사슬 3개로 기둥코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둥코를 올리면 이게 한 코랑 같잖아요. 그래서 요 원 안에 한길긴뜨기 7개를 더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길긴뜨기요. 7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곱. 7개면 기둥코까지 해서 총 8개의 코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를 뜨셨으면은요,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 바늘로 연결을 하셔서 빼뜨기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실을 자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잎 색깔의 실을 갖고 와서 연결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홍색의 꽃을 만들 거라서 분홍색 실을 좀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 실을 갖고 왔고요. 여기 원 처음에 꽃심 만드는 부분에 빼뜨기 할 때요, 노란색 실을 쓰는 게 아니라 분홍색 실을 이렇게 끌고 와서 얘로 빼뜨기를 하고요. 이렇게 묶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이 꽃심 노란색은 여기서 다 쓴 거라 조금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실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꽃심에서 이제 꽃을 만들 때요, 이 줄들도 여기 뒤에 있는 실 꼬랑지요, 얘들도 같이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만들도록 하고요. 우선은 여기 그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사슬 한길긴뜨기를 할 건데요. 여기다 넣으시면 꽃심이 좀 이렇게 별처럼 보이는 게 정확하게 안 나와서 꽃심 부분은요, 여기 그 요 코에다가 바늘을 넣는 게 아니고 요 줄에다가 이게 걸어서요, 여기서 줄에서 한길긴뜨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선은 기둥코를 하나, 둘, 세 개를 하시고, 한길긴뜨기가요, 요 코 안에 세 개씩 들어가거든요. 코 하나에 세 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기둥코 올린 자리에는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더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실을 통째로 감아서 밑에서 이렇게 끌고 오셔서 여기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나를 해주시고 다시 실을 감으셔서 그 자리에 넣어서 두 개. 그래서 이제 세 개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나왔으면은요, 여기서 사슬뜨기를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잎사귀 부분 옆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사슬뜨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슬 하나를 뜨시고 그리고 옆 칸으로 넘어가셔서 여기도 한길긴뜨기를 요 자리에다가 세 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슬을 하나, 그리고 또 옆으로 넘어가셔서요, 여기도 한길긴뜨기 세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8개 자리에요, 한길긴뜨기 세 개씩 해서 다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요 코에다 거시는 거 아니고요, 처음엔 요 밑에서 통째로 다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별 모양으로 나중에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코에 세 개씩 한길긴뜨기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개의 한길긴뜨기를 뜨시고 사슬을 하나 뜨신 다음에 처음에 기둥코 세웠던 부분에 바늘 연결하셔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단, 그 꽃잎 싸기는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단으로 여기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둥코 사슬 세 개로 세우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한 코에 한 자리에 세 개씩 들어가잖아요. 세 개씩 들어가는데 그 세 개가 들어가는 요 자리예요. 각각 두 개씩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크게 해놓고 보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고 앞에 사슬 또 이쪽에도 사슬이잖아요. 그래서 꽃잎을요 요 자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요 자리 그 옆에 자리까지 해서 여기에 한길긴뜨기가 두 개가 들어가고요. 첫 번째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 옆자리로 넘어가서 여기도 두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슬을 하나 떠서 또 잎사귀 사이 공간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자리에서 한길긴뜨기가 네 개가 나와요. 그 네 개가 나오고 사슬 뜨시고 또 네 개 나오고 사슬 뜨시고 해갖고 세 번째 단을 그렇게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둥코 올렸던 부분도 한길긴뜨기 세 개짜리 자리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좀 밑게 나오는데 그 자리도 이렇게 지금 기둥코 있는 자리에 코를 하나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옆으로 가셔서 그 옆에도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뜨시고 그 자리에 또 하나를 떠서 코를 늘려주세요. 이렇게 잎사귀를. 그리고 사슬을 또 하나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슬을 하나. 옆으로 넘어가셔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는데요. 여기 우리가 아까 사슬 하나 뜨면서 공간이 생긴 자리 있죠? 여기에는 한길긴뜨기를 뜨는 게 아니라 여기 세 개가 모여있는 애들 중간에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하나를 떠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또 하나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셔서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시고 그 자리에 또 하나를 떠주시는 거예요. 세 개 다음에요. 그 줄에 네 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코가 그래서 네 개가 생기면 사슬을 하나 뜨셔서 옆으로 넘어가셔서요. 요 사슬 있는 공간이 있던 자리 코 말고요. 여기 옆에 자리에다가 다시 떠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서 코를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뜨시고 또 하나를 떠주세요. 이렇게 이게 잘 안 보이신다 그러셔서 제가 여기 부분을요. 아크릴실로 다시 한번 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세 개에 하나씩 사슬을 넣은 첫 번째 단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 설명하는 부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둥코를 이렇게 올리시고 여기 처음이라서 여기는 기둥코 올라간 자리에 요 자리에요. 한길긴뜨기를 하나 이렇게 더 떠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셔서 두 번째 자리 여기 지금 세 개가 있는 자리에 여기 중간에 두 개 그 다음 여기 중간에 두 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하나를 뜨시고 그 자리에 또 하나 이렇게 넣어서 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를 주시고요. 옆으로 넘어가셔서 보면 지금 요 자리가 지금 우리가 사슬 하나 떠서 빈 자리잖아요. 그래서 빈 자리에서 보시면 여기 세 개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여기 세 개가, 세 코가. 그럼 여기 중에서 요 첫째 자리 말고요. 요 가운데 자리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찌르셔서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이렇게 떠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를 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셔서 여기에 한길긴뜨기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이게 꽃잎을요. 꽃잎이 각각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공간이 비는 자리라서 여기 세 개 위에 네 개가 붙으면 돼요. 코가요. 여기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개. 지금 여기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수세미실로 뜬 경우에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네 개, 밑에는 세 개.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뜨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여기 공간 다 비우시고 여기 세 개가 붙어있는 첫 번째 자리에 가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또 하나. 이렇게 해서 꽃잎에 잎사귀들을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슬을 하나 뜨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 빼뜨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사슬을 하나만 떠주세요. 사슬을 하나 뜨시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꽃잎 색깔로 뜨셔도 되는데요. 제가 여기 중간 부분을 좀 구분을 하려고, 여기에는 바로 잎사귀 색깔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잎사귀의 색깔을 하나 갖고 왔고요. 실을요. 그 다음에, 처음에 기둥코에 빼뜨기 하실 때, 요 새로운 색깔의 실을 갖고 오셔서 요걸로 빼뜨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잎사귀 색깔은 이렇게 땡겨서 얘 자르지 않고요. 얘 한 단 더 쓸 거라서 얘는 뒤에다가 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지금 사슬이 하나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코마다 짧은 뜨기를 하나씩 해주세요. 이 잎사귀 색깔로. 이렇게 짧은 뜨기를 코 생기는 데마다 하나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꽃잎들 사이에 벌어진 공간 있잖아요. 여기는 짧은 뜨기를 요 자리에는 두 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해주시고 다시 넘어가서 짧은 뜨기. 이렇게 짧은 뜨기로요. 이렇게 한 바퀴 돌리셔서 여기 사이에는 짧은 뜨기 두 개. 여기서 코 살짝 늘려준 거거든요. 코 하나씩만 늘려준 거라서 그 꽃잎 색깔로 하셔도 되고요. 잎사귀 색깔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얘네 둘 다 쓸 거라서. 근데 저는 여기를 구분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잎사귀가 너무 길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이게 다 가려지는 색이라 가려지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잎사귀가 다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짧은 뜨기로 이렇게 한 바퀴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 잎사귀 공간에도 짧은 뜨기를 두 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잎사귀 색깔의 실을 갖고 와서요. 그 실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초록색깔, 연두색깔 있던 자리에 바늘 이렇게 찌르셔서 빼뜨기 하실 때 분홍색 실 얘를 끌고 오셔서 색깔 변화를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사슬을 두 개만 뜨세요. 여기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를 떠도 되지만 두 개를 뜨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뜨신 다음에 두 길긴 뜨기를 앞걸어 뜨기를 할 겁니다. 두 길긴 뜨기를요. 실을 우선 이렇게 두 번을 감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코에다 넣어야 하는데 넣는 그 코가 아니라 이 바로 밑에 꽃잎 자리 두 번째 단에 있는 꽃잎 중간 몸체에다가요. 바늘 이렇게 찌르셔서 바늘을 찌르셔서 여기에서 두 길긴 뜨기로 올릴 거예요. 이렇게 둘, 세 번. 여기 첫 단만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세 개. 다시 두 번 감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꽃잎이 네 개였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한 길긴 뜨기를 가셔서 여기 몸체 중간에다 바늘 이렇게 찔러서요. 앞을 걸어서 두 길긴 뜨기를 여기서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다시 두 번 감으시고요. 또 앞 걸어뜨기 두 길긴 뜨기를 하시고 한 번 더 마지막 꽃잎에서 네 번째 자리예요. 앞 걸어뜨기 두 길긴 뜨기를 이렇게 하셔서 잎사귀가 이제 꽃잎사귀가 거의 다 나온 거거든요. 여기 이제 네 개가 나오게 되면 돼요. 여기 길게 얘를 길게 네모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 연두색 색깔의 줄을 여기를 짧은 뜨기를 주면은요 앞걸어뜨기라면서도 여기가 배가 볼록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꽃잎이 잘못하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얘를 약간 이렇게 뽕긋하게 위로 올려준 거예요. 옆에서 보시면 사실은 잘 표시는 안 날지 몰라도 이 꽃잎이 여기 살짝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너무 심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해서요 이렇게 걸어뜨기를 해서 앞걸어뜨기로 꽃잎을 4개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꽃잎으로 가세요. 그래서 두 앞 걸어뜨기, 두 길긴 뜨기. 자, 여기 두 번 감으시고요. 바늘을. 바늘에 실을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감으시고 이쪽에 있는 꽃잎 첫 번째 자리 몸체에 한 길긴 뜨기 몸체에 바늘 이렇게 찌르셔서 여기에서 두 길긴 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가 나왔죠? 옆으로 또 넘어가셔서 두 개 옆으로 가셔서 세 개
9번 가무시고 두길긴뜨기인데 앞을 걸어서 두길긴뜨기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쪽 잎사귀가 또 하나 나왔어요. 여기요. 여기가 하나 나왔고요. 길게. 그래서 사슬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뜨시고요. 다시 두 번 감으시고 이제 옆에 잎사귀로 가셔야죠. 여기. 여기로 가셔서 몸에서 이렇게 바늘을 찌르셔서 여기에서 두길긴뜨기 한 번 빼시고 두 번 빼시고 세 번 빼시고 앞 걸어뜨기, 두길긴뜨기. 마지막 꽃잎단은요, 이렇게 해서 이 꽃잎을 다, 여기를, 떠주시는데요. 얘를 뜨면 앞으로 걸어서 뜨기 때문에, 우리 아까 연두색 했던 실이요, 이 잎사귀 색깔 실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덮어지면서 얘가 이제 좀 가려져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일부러. 꽃잎을 좀 더 평평하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길 긴뜨기를 하는데 앞을 걸어서 그래서 끝까지 다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꽃잎까지 다 떴거든요. 그럼 이제 사슬 3개를 하시고 이제 실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슬 3개를 뜨시고요. 이제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 빼뜨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잎사귀 색깔의 실을 들고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여기 빼뜨기 할 자리에 바늘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 할 색깔의 실을 끌고 오셔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시고 한번 잠가주세요. 그리고 요 분홍색 실은 이제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얘는 다 썼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잘라내겠습니다. 분홍색 실은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잎사귀를 만드는데요. 잎사귀는 우선 처음에는요. 여기 지금 첫 코에 보면 여기 그 빼뜨기 하면서 나온 자리 있잖아요. 여기에서 짧은 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짧은 뜨기로 잎사귀를 하나 그리고 또 옆으로 가셔서 짧은 뜨기 또 하나 이렇게 짧은 뜨기를 4개를 가시고요. 잎사귀가 4개라서 짧은뜨기가 4개가 왔거든요. 짧은뜨기 4개를 하시고 이 꽃잎하고 꽃잎 사이 공간에요. 여기에다가 구슬뜨기를 해줄 거거든요. 두길긴뜨기 구슬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 감으시고요. 구슬뜨기를 하시는데 어디에다 걸으시냐면 여기 아랫줄에 보시면은 잎사귀 줄하고 그 다음에 꽃잎 색깔 줄 두 줄이 이렇게 묶이면서 올라간 두꺼운 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요 연두색 색깔의 실을요 이렇게 두 번 감으셔서 여기서 바늘 이렇게 끼우셔서 밑에서 실을 끌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꽃잎 있는 데까지 많이 끌고 오셔서 여기서 두 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인데 세 번을 하면 구슬뜨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만 하시고 다시 실을 감으시는 거예요. 두 번을 감으셔서 또 여기서 끌고 오세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끌고 오셔서 여기서 한 번, 두 번. 그러면 지금 두길긴뜨기가 두 개가 나왔거든요. 긴 두길긴뜨기가요. 그럼 다시 하나, 셋, 한 번 더요. 넷. 다섯 개의 두길긴뜨기를 해주시고요. 바늘에 걸리는 고리는 여섯 개가 걸리거든요. 처음에 시작했던 고리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개의 코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 바늘이 여섯 개가 걸린 상태로 한 번에 이 실을 쭉 빼서요. 그래서 여기를 묶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고 사슬을 하나, 둘. 사슬 하나, 두 개를 뜨시고요. 이렇게 얘를 지금 구슬뜨기 한 애를 밀어서요. 여기 줄이 있죠. 여기 첫 번째 자리 줄에요. 여기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빼뜨기를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은요. 이 은꽃은요. 은꽃은 포인트가 잎사귀거든요. 그래서 잎사귀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요. 톡 튀어나오는데 여기 꽃잎 사이 밑에서부터 튀어나오면 미워서 여기는 길게 나가고요. 요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고 꽃잎보다 잎사귀가 키가 더 커요. 그래서 잎사귀 키를 크게 하고 꽃잎보다는 더 많이 튀어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셔서 옆으로 가시고요. 짧은뜨기 이렇게 하셔서 옆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는 처음에는 이쪽에서 시작하면서 4개가 나왔고요. 여기는 여기 묶이면서 자리가 여기서 이 잎사귀 때문에 이 자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짧은뜨기 이쪽 끝에서 하나 해서 4개를 만들어주시고요. 여기에서 다시 두 길긴뜨기 구슬뜨기를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을 한 번, 두 번 감으셔서 여기 두 줄 묶어져 있던 여기 두꺼운 줄 있죠? 여기에다 바늘 이렇게 넣어서 뒤에서 실을 이렇게 끌고 오셔서요. 키를 어느 정도 맞춰주시고요. 여기서 한 번 감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감으세요. 그럼 이제 요 코가 하나 생겼죠? 그 다음 다시 실을 감으셔서 여기 밑에서 끌고 오셔서 여기서 한 번 감으시고 또 한 번 감으시고 그럼 여기 두길긴뜨기 긴 두길긴뜨기 두 개예요. 이게 총 다섯 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길긴뜨기 두 개 다시 두 번 감으셔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세 개 그다음에 네 개 감으셔서 다섯 개요. 그러면 바늘에는 코가 여섯 개가 걸리고요. 요 첫 번째 코는 여기 따라온 애고요. 그다음 이제 새로 만들어준 애가 다섯 코거든요. 그래서 총 여섯 개의 코를 한 번에 쭉 이렇게 빼서 묶어주시고요. 사슬 하나, 두 개만 뜨셔서 요 줄이요. 여기 분홍색 꽃잎 아까 갔던 줄, 요 자리에 바늘을 밑에서 이렇게 넣으셔서 뒤에서 끌고 오시면서요. 여기서 빼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빼뜨기. 그러면 이 구슬이요. 이렇게 묶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완전히 이렇게 동그랗게 앞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얘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인 상태로 이렇게 묶여지는 거라 요 끝에 부분이 톡 하고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가 아니고 빼뜨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코로 가셔서 다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넷. 네 개 하셔서 여기 짧은뜨기로 이 꽃잎 자리 요 위치요. 꽃잎이 폭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잎사귀 줄기도 여기 이만큼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길긴뜨기 구슬뜨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다시 실을 두 번 감으셔서 여기 두 개 간 길이요. 여기에다가 긴 두길긴뜨기 다섯 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빼지 마시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 하셔서 총 걸린 거 여섯 개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쭉 빼서 묶어주시고 사슬 하나, 둘. 뜨셔서 여기 첫 번째 자리, 여기 줄 있죠? 여기에다가 바늘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여기 빼뜨기 해서 요 구슬된 애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모아주신 거예요. 동그랗게. 그러면은요, 이제 이 모양이요. 잎사귀 사이, 그 사이에 꽃잎사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꽃잎사귀 사이에 얘 잎사귀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애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은꽃 호빵 선생님은요, 꽃잎보다는 사실은 잎사귀가 포인트가 되는 애라서 이 잎사귀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잎사귀에 신경을 쓴다고 꽃을 만들잖아요. 대충 만들면 이거요. 막 울어요. 울어서 잠시만요. 샘플링 한 게 여기 보시면 대충 이 꽃을 대충 만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잎사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꽃잎도 얘도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중간에 여기 한 줄을 더 떠준 거거든요. 이 줄의 힘으로 꽃잎도 계속 평평하게 이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여기 중간에 짧은뜨기를 한번 하나 보이지도 않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한 줄 더 떠준 거고요. 이 잎사귀 울지 마라고 한 거고요. 이게 꽃잎이 초록 색깔로 뜨시기 싫으시면 꽃잎 색깔로라도 한 번 더 감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여기 잘 보이게 하려고 그냥 어차피 이 초록 색깔 실 쓸 거라서 여기 그냥 넣어줬고요. 다 덮이는 애라서 어떤 색깔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꽃잎 색깔을 넣으시잖아요. 그럼 여기 끝에 부분 꽃 마지막 단 뜨시고
여기에서 초록색 실을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짧은뜨기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꽃잎이 잎사귀가 3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요 자리들도 여기 비어있는 자리도 5개를요. 다 잎사귀를 채워보도록, 꽃잎사귀가 아닌 이파리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파리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실 연결하면서 여기 짧은뜨기 했던 자리에 바늘 이렇게 찔러서요. 빼뜨기 해주시고 한번 잠가서 잘라주셔도 되고요. 사실은 여기 뒤에 배경 색깔 그냥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를까요? 자를게요. 이거는 처음에 제가 색깔 바꾸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뒷면이 되는 색깔의 실 갖고 와서요. 이러면 이제 모양 다 냈거든요. 이건 되게 쉬워요. 쉽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 금방 뜨는 수세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어려운 수세미들 많이 뜨지만 그중에도 이제 쉬운 수세미들도 올려드리잖아요. 제가 쉬운 걸 좋아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쉽고 예쁜 수세미들 중에 잎사귀, 꽃잎사귀가 아닌 이파리 부분을 포인트를 주는 애로 해서 호빵을 한번 만들었고요. 이미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시면 벌써 여기도 앞 걸어뜨기한 부분이라 옆에서 보셔도 얘 벌써 곡선이 이렇게 생겨요, 꽃잎이. 꽃잎도 곡선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도 아까 우리가 구슬뜨기 했잖아요. 이게 처음에 하면 이렇게 눌려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눌러서 앞으로 빼시면 요 끝에가 동글동글하면서 톡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자리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게 되게 예쁘게 나오는 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잎사귀 다 잡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호빵 뒷면에 이제 마무리하는 색깔의 실을 갖고 와서요.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연분홍 색깔의 실을 갖고 왔고요. 이 은꽃 호빵 수세미는 신색 배경 넣어도 예쁘고요. 그 다음에 뭐 보라 같은 거 이렇게 진한 색깔 넣어도 굉장히 예뻐요. 제가 아까 샘플링 했다 지금 풀어놨는데 아까 우글우글하네요. 걔를 이렇게 생긴 청색 비슷한 애를 넣어봤는데도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화려해져요, 그러면 꽃이. 그리고 은은하게 하고 싶으시면 뭐 흰색이나 아이보리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 요번에는 제가 배경 색깔, 요 뒷색깔은 분홍색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시작했던 부분에서 시작할까요? 여기서 시작을, 뭐 어차피 이렇게 하면 실을 바꿔도 되는 건데 잘랐으니까 이렇게 가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여기 그 이파리 부분에 여기 모아뜨기 했잖아요. 그 구슬뜨기 한 자리가 있죠. 여기에다가 바늘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서 넣어서요, 얘를 한번 연결을 하고요. 이제 여기 자리는요, 호빵이가 들어가면서 요 초록색 라인 있잖아요. 여기를 또 덮어줘야 돼요. 이거 튀어나오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첫 단은 또 아까 우리 꽃술처럼요, 여기 코에다가 바늘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두길긴뜨기 앞걸어뜬 애 있죠. 여기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바늘 이렇게 넣어서요. 그래서 여기서 한길긴뜨기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선은 이렇게 실만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둥코 하나 둘 세 개 기둥코를 먼저 올리셔야죠. 저도 지금 말하면서 굉장히 버벅버벅 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을 감으셔서 한길긴뜨기 요 꽃잎 사이에요. 바늘 이렇게 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통째로 걸어서요. 여기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또 옆으로 넘어가셔서 한길긴뜨기를 또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사이마다 한길긴뜨기를 하시고 여기 이제 이파리 사이가 오잖아요. 이파리 있는 데까지 오면 이 자리에는 코를 하나 더 늘려줄 겁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쪽 잎사귀로 넘어가셔요. 넘어가셔서 요 사이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해서 그 이파리 뒤에요. 코가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모이는 거.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면 뒷면 코가 이렇게 뒤에 가서 붙는 거거든요. 얘를 포인트 주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자리에 한 번 더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요. 그래서 요 끝에는 이렇게 두 개씩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코마다 하나씩 사이사이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가시면 돼요.
향기긴뜨기를 떠주시고 3개, 그 다음에 이제 4개까지 뜨시고요. 그 다음에 4개 자리에 한 번 더 떠주시고 향기긴뜨기. 그래서 2개가 되죠. 잎사귀 뒤에요. 그럼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이쪽 부분, 왼쪽이요. 이파리를 기준으로 이쪽. 이쪽에다가 향기긴뜨기를 또 하나 떠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 더. 그래서 여기서 또 코를 하나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사이사이마다 향기긴뜨기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제 뒤로 넘어가는 몸체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향기긴뜨기 지금 여기 늘리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 뜨셨잖아요. 그러면 네 개 쓴 상태에서 그 자리에 향기긴뜨기 하나 더 떠주시고 그 다음에 이파리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넘어가셔서 이 자리에다가 또 향기긴뜨기 하나 뜨고 그 자리에 또 하나. 그래서 여기 코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파리를 기준으로요. 이쪽 코, 그러니까 이파리가 여기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향기긴뜨기 하나를 더 늘려주시고 여기도 하나 늘려주시고요. 잎사귀 자리는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서 향기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통째로 다 걸어서 떠세요. 이렇게 걸어서. 여기다 코에다 걸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잘 요 이게 코를 걸면서 땡기잖아요. 그러면 요 잎사귀 아까 짧은 뜨기 했던 거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감추어 주느냐고 바늘 이렇게 실을 걸으셔서 사이에 이렇게 벌리셔갖고 여기다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야 뒤에서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긴뜨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향기긴뜨기 하면서 이파리죠. 그러면 여기 그 자리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코를 늘려주시고 반대편도 늘려주시고. 그럼 이제 벌써 여기 향기긴뜨기 들어가면서요. 예, 약간씩 꺾이거든요. 많이 코를 늘린 게 아니라서 꺾이기 시작하면서 여기 뒷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또 이거 한 바퀴를 다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자리에 빼뜨기 하시고요. 이게 테두리가 다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이 상태로 이 테두리를요. 코 늘림도 없고요. 코 줄임도 없이 두 단을 뜰 겁니다. 얘는 두 단을 그냥 뜨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 늘림이나 줄임이 없는 상태로요. 이 상태로 두 단 뜨고 난 다음에 코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 더 뜨시고 그리고 또 한 단을 더 떠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코 늘림도 없고 코 줄임도 없어요. 그래서 기둥코 이렇게 세우시고 이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이렇게 하셔서 요 이제 몸체 부분이요. 그러니까 뒷면 부분 여기 머리 부분 위에 있잖아요. 옆면. 여기는요. 그냥 이렇게 한길긴뜨기를요. 요 코 나오는 데마다 다 하나씩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한 단 뜨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도 한 단 더 뜰 겁니다. 우선 이게 한 단 먼저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뜨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 빼뜨기 하시고요. 여기서 기둥코 다시 하나, 둘, 셋 해서 기둥코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코 늘림이나 줄임 없이 계속 쭉 뜨시면 돼요. 그래서 두 단, 그러니까 총 세 단이죠. 사실은 여기 이 꽃 이파리 있는 데서 시작해서 여기, 한길긴뜨기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단, 두 단, 세 단은 코 늘림이나 줄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세 번째 단, 그러니까 뒷면으로 넘어가는 색깔에서 세 번째 단이거든요. 그 단도 코 늘림이나 줄임 없이요. 한 바퀴 이렇게 떠서 끝까지 와서 빼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 줄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으면은요.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부분 사슬에다 연결하셔서 빼뜨기 하시고요. 이제 세 단은 코 늘림이 없이 그냥 이렇게 뜬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 줄임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줄이기 전에 사슬 17개 떠서 우선 고리 하나 만들겠습니다. 17개의 사슬을 뜨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7개의 길게 사슬을 하나 뜨시고요. 그 자리에 지금 사슬 떴던 자리 있죠? 여기에다가 바늘 이렇게 찌르셔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코 줄임으로 넘어가는데요. 코는 줄임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코를 모아서 하나 뜨시고요. 그러니까 코를 줄여서 이제 두 코를 하나로 줄이는 거죠. 모아 뜨시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시고, 그리고 다시 또 모아 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거 좀 코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 번에 좀 많이 줄일 거예요. 이 꽃이 워낙 커서 그 꽃이 큰 데다가 줄임도 없이 옆선을 이렇게 세 단이나 떠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는 조금 빨리 줄여 내려갈 거라서 여기 모아뜨기를 먼저 하시고요. 사슬 두 개를 먼저 뜨시고 그다음에 옆에 코로 가셔서 한길긴뜨기 한 번 뜨신 다음에 한꺼번에 모아뜨시고요. 그리고 옆에 코로 가시면 한길긴뜨기를 그냥 하나만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모아서 한길긴뜨기 뜨는 것처럼 한 번만 빼시고요. 그리고 다시 코를 감으셔서 실을 옆에 코로 가서 한길긴뜨기를 한 번 빼시고 한꺼번에 쭉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그래서 이렇게 또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하시고요. 한 코는 한길긴뜨기 그냥 뜨시고 그 다음은 모아 뜨시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줄여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 나가기 시작하고요. 여기 한 단 끝까지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숫자 계산을 해가지고 세 개 하나씩 그 코 줄임이 원래 세 코씩 세트를 하면 이게 짝수로 돼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8개 코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면 아마 코가 하나 부족할 겁니다. 8, 8, 2, 64. 한 코가 남을 거예요. 우선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줄여보고요. 우선 모아 뜨시고 한길긴뜨기 하나 하시고 다시 모아 뜨시고요. 마지막에요. 이제 고리까지 왔는데 줄여졌거든요. 코가 하나가 부족합니다. 제가요, 그, 원래는 이거 이렇게 도안하면 안 돼요. 그, 제가 여덟 코를 갖고 있었으면 줄일 때 두 개 줄이고 두 개를 뜨고 이렇게 해서 네 세트를 하나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모양이 그럼 약간 그 변형이 오거든요. 그 모양이 좀 이렇게 좀 더 커서 줄일 때 좀 더 많이 줄여야 되는데 저는 모양을 코수를 포기하고요. 사실은 모양에 치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이는 코에 보면 항상 코가 하나 모자랄 수도 있고요.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 코 맞게 하려면 사실은 하나 모아 뜨시고 두 코를 한길긴뜨기를 뜨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코가 하나 모자란 상태로 그냥 처음에 줄였던 데에서 빼뜨기 하겠습니다. 빼뜨기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목하게 줄었죠. 그래서 여기 또 빨리 줄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모아 뜨시고요. 모아 뜨시고 그다음에 한 코는 또 그냥 뜨세요. 한 코는 그냥 뜨시고 다시 모아 떠주시고요. 두 코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 떠주시고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줄임단 두 번째로 줄이는 단도요. 이렇게 줄여서 여기 끝까지 요 끝까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코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아 떠야 되는 자리가 나와서 하나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음 시작했던 모아뜨기 한 자리 반을 이렇게 찌르셔서 한 번에 쭉 빼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두 단을 모아 떴거든요. 그래서 두 단을 모아 떴으면 여기서는요 이제 하나 뜨고 모아 뜨고 하나 뜨고 모아 뜨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음 단은요 그냥 다 두 코 모아 뜨기를 해서 여기 더 줄일 거거든요. 그래서 더 줄여서 요 거의 이제 끝까지 줄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아 뜨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 제가 그 양심 고백을 해야죠. 양심 고백. 그 사실은 저한테 이제 뭐 선생님 하시는데 저 선생님 아니고요. 저는요 코바늘뜨기를 어디서 특정하게 어디 뭐 센터나 이런 데서 배운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보면서 사슬뜨기부터 배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기초가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초가 부족하고 그냥 한길긴뜨기 두길긴뜨기구나 아 이게 한길긴뜨기구나 이게 두길긴뜨기구나 이게 짧은뜨기구나를 그냥 영상을 보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을 제대로 꼼꼼히 못 보고 배워서 그
그 기초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약해서 용어나 아니면은 코스 계산하는 거 이런 거 그 정확하게 가는 거 잘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저는 또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책 열심히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제가 모르는 명칭들 있으면 그런 거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줄임단 세 번째 단은요. 이 바로 두 코를 모아서 줄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까지 왔으면은요, 한 번에 쭉 빼서 요 단을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도 모아뜨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로 하면은 사실은 구멍이 약간 조금, 작아요. 그래서 여기는 짧은뜨기 모아뜨기 있죠? 이렇게 사슬 하나 올리시고, 여기에서 코를 하나 이렇게 걸어서 밑에서 끌고 오시고요. 옆으로 가셔서 또 하나 걸어서 끌고 오셔서 세 코를 한꺼번에 이렇게 줄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옆으로 가셔서 코를 끌고 오시고, 그 다음에 또 끌고 오셔서 세 개를 만들어서 줄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해서 또 줄여주시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단도요, 이렇게 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가 다 줄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실을 이렇게 빼서요. 좀 길게 잘라서 요걸로 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시고요. 이제 이 본판의 색깔의 실은 다 썼고요. 여기에서 요 실을 갖고 여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메꿨으면은요. 여기 이제 바늘 옆으로 이렇게 빼셔서 꼬랑시 실 이렇게 감아서 빼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여기 좀 잘라내죠, 바싹. 이 실은 이 안에 숨기고요. 이렇게 해서 은꽃 호빵 수세미가 완료가 됐거든요. 가운데는 사실 좀 들어가고요. 얘를 제가 만들었던 그 취지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수세미가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항상 꽃을 제가 만들면서 꽃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파리들이 섭섭할 것 같아서 이파리 포인트를 줘봤어요. 그래서 은꽃 호빵 수세미가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은꽃 호빵 수세미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파리 부분을 포인트를 주고요. 꽃 그냥 평범한 그냥 길쭉한 꽃잎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호빵 수세미를 만들어봤습니다. 뭐 흰색 이건 흰색이고 요거는 지금 설명드렸던 분홍색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라색 이렇게 해서 이제 색깔들 여러 개 넣어서요 이거 만들어 봤고요. 제 동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다른 동영상을 들고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더 공부 많이 해서요 기초가 튼튼한 예쁜 곰팅이 돼서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